4번 봐봐, 4번. 남서울중학교 4번을 잠깐 보면요. 어려운 문제도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지금 보지 마, 차라리. 알겠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의 내접하는 정팔각형이 넓이다라고 했지? 원의 내접하는 정팔각형이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그려놓고서. 얘가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이 된다, 얘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요, 안 가요? 이해가요? 네. 요것들이 바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바로 정팔각형인데, 이해가죠? 내부에 한 점 중심 원이 있을 거고, 이거를 삼각형으로 쪼개면, 착각하는 애들이 있어. 큰일 나. 큰일 나. 이게 피타고라스에서도 나오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진짜 정말. 삼각형이 몇 개 나올까? 삼각형 총 8개 나와요. 삼각형 총 8개 나와요. 이렇게 대각선 거진다는 얘기 한마디로. 대각선. 삼각형 총 8개 나오는데, 착각하지 마요.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 근데 이거 중심감 몇 도 나와? 30. 중심감 몇 도 나와? 8개 나온다 그랬지. 365를, 360을. 8개로 나눠야 되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여기 몇 도? 내가 이걸 정삼각형으로 착각하는 애들을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십니까? 절대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이 좀 생겨야 돼, 이제. 반지름 길이가 5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다 각각 5라는 얘기니까. 이 삼각형, 요 삼각형 넓이 하나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45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야. 이렇게 구해야 돼, 얘들아, 이거. 이거 60도로 착각해서 4분의 루트 3A를 갖다, 4분의 루트 3A제곱을 갖다 쓰든가, 아니면 60도로 착각해가지고, 잘못 삼각비를 곱한다니까 큰일 납니다. 정팔각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정팔각형이기 때문에. 그려봐. 정육각형이면 어떻게 될까? 정육각형이면 어떻게 되겠냐? 정육각형이면. 중심각이 몇 도 나와? 그 꼭꼭지각이. 60도 나오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그런 것도 조심하세요. 그 다음 넘기 봐봐. 이거 왜 이래? 이거 구하는 거야, 이거. 이거 봐. 원이 있어. 됐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정? 팔각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 내부에 한 점 있고,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몇 도 나온 거야? 이게 45도 나온 거야.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 5. 5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 반지름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런 데 삼각형 나오겠지? 여기는 그럼 여기도 얼마? 오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는 거야? 8개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넓이 어떻게 해? 이거 넓이. 이거 넓이 구한다면 몇 배 해주면 돼? 8배 해주면 정팔각형 넓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가?
너 이거 너 이거 어떻게 어디서 한 거야? 그러지 마. 일반 삼각형에 너 이거 어떻게 본다 그랬어?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사인 45라고 했잖아. 이거 외워. 그거 좋은가 봐. 공식 외워 좀 진짜 그냥 정말 둔각도 당연히 되고요. 둔각은 어떻게? 예 곱하기 예 곱하기 180 마이너스 사인 그거요. 일반 삼각형은요? 그냥? 일반 삼각형은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예 곱하기 사인 세타였잖아. 얘가 사인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당연히 2분의 1 곱하는 거고 평행사면형은 평행사면형은 예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요. 말은 모두 정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이니까 다 그렇게 구할 수 있다. 외워! 공식 진짜 좀 몇 번을 하는데 만약에 일반 사각형에서 이렇게 생긴 거에서 여기 대각선, 여기 대각선이 있을 때 아 그거는 이건 알아? 네 오케이 2분의 1 곱하기 예 곱하기 예 곱하기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가 어떻게 얘가 그렇지 얘가 기어야 돼. 네 뭔 말 하는지 얘 가죠.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얘 구하는 공식 정팔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혜연아 공식 외워야 돼. 아직까지 공식 안 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얼마? 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45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혜연아 이해 갔어? 네. 근데 그게 몇 개? 8 그렇지 8개 이렇게 나와야지. 됐어요? 6번 봐봐요. 전략만 세웁시다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네. 그럼 너희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생각이냐? 얘들아, 부채꼴은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로 이루어진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얘기해요. 얘랑 BC랑 BA랑 길이 같냐 안 같냐? 안 같아요. 당연히 안 같습니다. 여기 원의 중심이 아니니까 물어볼게. 니들 이거 부채꼴이니? 이거 부채꼴로 보지 좀 말어. 이거 부채꼴이야? 부채꼴 아니야. 원에서 이 부채꼴 갖다 빼주려는 새끼들이 너 혼나? 부채꼴 아니야. 아니잖아 당연히. 부채꼴이 정의 안 되잖아요. 이해 가한가? 이해 가한가? 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거지 이거. 이렇게 얘는 삼각형 나오지. 맞아 안 맞아? 15도 15도 30도 150도 나오죠? 어떻게 돼요?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도지. 이거 빨간색 넓이는 그 다음에 얘는 부채꼴 맞지? 맞아 안 맞아? 여기 30도죠? 그럼 파이알 제곱 곱하기 어떻게? 360분에 3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반 원에서 원에서 빼지 말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 안 가? 네. 이해 갔어? 그래서 18파이에서 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7번 봐봐.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보조선 하나 그 하나 풀어보고 싶은 사람이 보조선 보고 푸시면 됩니다. 그 옆에 10번 나왔으니까 잠깐 보고 있는데 이건 뭘 의도해서 이거 이렇게 나온 걸까? 즉각 이렇게 나왔으면 X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 더하기 얼마? 얘는 얘 더하기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아. 더하기요? 스톱. 곱하기요? 사각형이 왜 접해 있을, 사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있을 때, 혜윤아. 네. 공식, 안 해요, 진짜? 내일 시험인데? 뭐 했냐, 여태까지? 얘 더하기, 얘랑. 얘 더하기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아요. 공식 좀 외워 진짜. 뭐 언제까지 외울 건 외워야지. 아이씨 반복도 안 하고 공식도 안 하고 어쩌냐고. 이거 8번은 넓이를 푸는 거예요. 넓이를 푸는 거고 여기 부분은 좀 접선과 현의 부분을 막 들이니까 조금 어려울 테고 18번이나 저쪽에 22번 같은 경우는 너희들 풀어볼 수 있겠는데 너희들 이거 기억나 이거?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22번 이렇게 맞추면 저것도 보기다. 이거 기억나? 이렇게 삼각형? 여기 외곽 가라고, 외곽. 21 플러스 X. 맞아?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다음에 54 플러스 X. 얘랑 얘랑 다음 몇 도 나와야 돼? 180. 그지? 이거 사각형 봐야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해가?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아, 그냥 듣기만 하는데. 언제 저런 습관을 고칠까? 내가 진짜 정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할 때 심이 좀 걱정이 된다. 학습 습관이나 이런 거 좀 학생 좀 해야 되겠는데. 이거 뭐냐? 그림이 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으면. 공통? 내접선. 알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얘랑 얘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냐? 맞아? 응.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뭐 말하는지 가능하. 얘랑 평행하게 해갖고, 똑같은 길이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줄게. 무슨 말인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까? 아니, 끝났어, 이제. 남서울보다는 앞에 거에서 해결해서 맞출 수 있도록 해봐요.